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제주 관광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두 챗봇 챗GPT와 바드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선 바드에게 4박 5일간의 제주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동선이 엉망입니다. 잊지도 않은 서귀포 70리 오름을 소개하고 다음 일정으로 제주시 용두암, 또다시 서귀포에 있는 정방폭포를 방문하라고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이번엔 챗GPT에게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받더니 흑돼지 맛집이라며 횟집을 추천하고요. 해산물 맛집이라며 해장국 가게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식당과 주소 정보가 틀린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의 영역을 빼앗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곳곳에 자리 잡겠죠. 다음은 저희 너튜브 채널에서 픽했습니다. 이번 주 마늘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렸고 반응도 많았습니다. 갈수록 마늘 재배가 줄어들고 있다는 영농정보 뉴스와 마늘 수확 인력난 리포트에 누리꾼들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 외국산 농산물만 우리 식탁에 오를 거라는 우려 있었고요. 직접 경험한 듯한 팍팍한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농사를 말리는 안타까운 댓글도 보였습니다. 특히 농업 선진화를 위해 기계화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댓글 유독 많았는데요. 서귀포시에서는 올해부터 마늘 수확과 파종에 기계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픽은 제주 바다에 나타난 플라스틱 행성입니다. 제주의 한 환경시민단체가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바다에 버려진 부표에 갑각류로 보이는 생명체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마치 플라스틱 행성 같기도 하고 상상 속의 외계 생명체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동그란 플라스틱에 촉수가 긴 따개비류 조개삿갓이 붙어 자라고 있던 겁니다. 참고로 이 조개삿갓은 이렇게 떠다니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등 각종 부유물에 달라붙어서 주변의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괴생명체 보지 않기 위해 제주의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 시간 내셔서 제주 바다와 지구를 살리는 데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